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4주간 일진법에 대해서 일진법을 실전에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할 거니까 내가 여러분이 다 외울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할 테니까 지금 저한테 배우는 것은 딱 정확한 뿌리, 기둥만 배우신 다음에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그래서 일진법은 낙화론이라고 해야 돼. 낙화론이나 일진법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낙화론. 그 다음에 일진법이 통상 언제 많이 쓰였냐면은 개업하기 전에 내정객, 오늘 오는 손님 뭐 보러 왔는가 맞추는 비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한동안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비법이 아니고 이것도 명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건데 이 일진법이라는 것이 중국의 개의 신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개의 신결은 중국의 고선대 최국봉 선생 아세요? 최국봉? 대전에 뭐 동양명리학회 총재인가 그분이 이제 번안을 하셨는데 연애자평이나 명리진전이나 이렇게 적천수 이전의 학문들이야. 이 일진법도 그런 학문이에요. 오성설이나 학문인데 그건 뭐 알아두시고 일진법이란 게 뭐냐면 오늘 만약 나한테 누가 사주를 보러 왔다. 근데 하필이면 왜 오늘이냐 이거죠. 그죠? 오늘 와서 그 사람 사주를 내놓고 하늘의 비밀을 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 이런 얘기 아시겠죠? 에? 왜 하필 오늘 자기가 나한테 구애를 했어? 이런 거 아시겠죠? 어? 그런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일진법도 타로 카드나 유효점처럼 당일날 결정을 하고 내일 가서 바꾸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일진이 무인일인데 오늘 이 사람이 하필 나한테 사주를 상담하러 왔다. 그죠? 하필 왜 오늘이냐 이런 얘기죠. 무인을 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일이 김요일로 또 바꿔보시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일진법은 당일의 기운을 말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당일 말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오늘같이 무인일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인하고 정반대 글자가 뭐죠? 정반대 글자. 신인데 잔나비띠 거의 사주보러 안 옵니다. 오면 100명 중에 한 명 극히 드물어요. 실제 경험해봐도 그래요. 오늘은 인의 날은 신 잔나비띠는 정반대 기운에 가 있기 때문에 사주보러 거의 안 와. 잔나비가 띠가 왔을 때는 진짜 특수한 경우만 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일진법을 실전에서 참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어저께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을묘에 무자에 무신에 여기 경신인데 경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이 와서 사주를 보러 왔어. 그죠? 보러 왔는데 이 사람이 뭘 보러 온지는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은 뭐 무토로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다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상대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어저께 가요. 오늘이 무인일이가 어제 무슨 날이에요? 정축일이니까 정축일이니까 어저께 일진이 어저께 보러 온 거예요. 그죠? 정축일이니까 이 정축이란 날짜는 해일, 자일, 축일, 인일, 묘일, 진일, 사일 요 정도 보는 건데 이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셔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정축일인데 어저께는 자일이고 그지 해일은 아시잖아요. 그죠? 해자, 축, 인, 묘, 진, 사 오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못하셔. 사주는 시간의 학문인데 딱 고정시켜놓고 자꾸 보더라고. 어지간 이 사람이 자가 여기 딱 걸려, 여기 그죠? 여기 딱 걸렸잖아요. 그죠? 이 자가 병부살인데, 병부살.
월지는 직장의 직장. 에? 어저께 이 사람 왔는데 정확하게 직장 문제로 왔는데 내가 직장 그만두고 왔냐고 딱 물어도 직장 그만두려고 하지 심히 고민 중인 거야. 이런 게 일침법이에요. 이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한 거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 자가 육친으로 정제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일진법은 궁하고 일진하고만 딱 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육친을 그 다음에 넣으면 조금 더 인테리어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궁만 가지고 먼저 하셔요.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기 쉽게 해드릴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 돼.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오늘은 오늘이 가장 센 날이에요. 오늘은 축이 가장 센 거야. 오늘은 아시겠죠? 오늘은 축이 가장 세다. 그죠? 그다음에 지지는 항상 천간하고 달려서 천간에 간목이 있고 지지에 인목이 있으면요. 이놈하고 이놈은 전혀 다른 거야. 똑같이 오행으로 목으로만 봤다가는 사주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건 오행만 본 거야. 이 지지는 이놈 바로 인호수를 논다. 인호수 아시겠죠? 화로 놀지 절대 목으로 잘 안 놉니다. 목으로 노는 경우가 좀 드물어. 왜냐하면 지지는 천간은 하늘이고 지지는 땅인데 지구에서 지지구 복구 우리가 돈 벌고 공장 짓고 하는 게 모든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전부 삼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신살들의 그 산출 근거가 삼합이 제일 많습니다. 삼합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오행이라는 것은 방합의 개념, 방합 아시겠죠? 방합만 오행을 보는 거야. 오행 육친도 내가 항상 육친도 이게 비견인데 이게 무병갑인데. 갑목으로만 봤을 때 비견인 거지 화를 보면 식상이잖아요. 육친의 허점이 여기 있는 거야. 육친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육친이 반만 맞추는 거라니까. 이는 인호술로 거의 놀지 거의 목으로 노는 경우가 인호술로 노는 경우보다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잘 안 될 겁니다. 안 돼서 헤매는데 이렇게 이런 사주도요, 이제 물상론. 이게 무토일간이잖아요. 그죠? 무토는 산이다. 산에서 우리가 나가서 산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무를 키우든가, 광산을 캐든가 딱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나무 키웠죠? 그럼 뒤에가 뭐 하겠어요? 광산 캘 거 아니야. 이게 물상론이야. 이 무토일간이 처음에는 나무를 키우다가 뒤엔 나무 못 키우잖아. 광산을 캔다, 그죠? 그 다음에 나무는 봤더니 관이다, 관. 정관. 정관이니까, 정관은 말 맞다나, 정관은 우리가 대학교 갈 때도 국립대학 쪽이 정관이야. 아니 뭐 국민대학처럼 국자가 들어가도 정관을. 평관은 사립대학이에요. 아시겠죠? 정관은 조직이 국가 조직이고요. 평관은 민간 조직으로 보시면 돼. 거의 그렇게 분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친도 굉장히 약하시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죠? 왜냐면 목과 금은 대조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물상론이에요. 물상론을 하시면은 사주 보는데 일단 한 50% 이상 업그레이드가 탁 됩니다. 탁 되는데 그 물상론도 쉽게 가르치면 쉬운데 어렵게 가르치면 힘들어. 쉽게 배우실 생각하시면 돼. 이 토는 반드시 토가 할 일이 뭐 나무만 키우고 광산만 캐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는 관이고 식재니까 식신생재니까 내 기술을 활용을 하든지 내 장사를 하든지 그죠? 내가 식신을 쓰는 구조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육친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산을 캐는데 광산은 식신이더라 그죠? 금이더라 그죠?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게 순서인데 육친부터 먼저 집어넣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이 신은 반드시 신자진으로 논다는 거 아시겠죠? 이건 신자진으로 놓으니까 내가 광산을 캐면 뭐가 된다?
수가 되니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광산 캐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가 돼버리면요, 그냥 사유축이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캐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말로 연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하는 교수를 한다든지, 그죠? 이런 개토, 이건 돈 벌라고 상술이고, 이거는 말 맞다나 이제 지식 정보나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와닿고, 특히 여성분들은 그쪽이 훨씬 빨라요. 여성분들은 운에보다 좌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죠? 논리보다는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형상을 잘 봅니다. 그럼 여자들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뭐 오늘 파마를 했는지 머리를 조금 잘랐는지 금방 알더라고.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집사람이 파마하고 왔는데 남자가 무심히 이렇게 쓰면 콱 삐지더라고. 여자들은 물상을 보는 데는 뛰어난 타고난 본능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상으로 배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일진법이라는 게 이렇게 오늘 왔을 때이 사람 뭘 보러 왔는가 보는 건데, 우선 첫째 궁을 먼저 설명드리기, 궁 아시겠죠? 궁이라는 게 우리가 사주가 연월일식이 딱네 개가 있는데, 네 개가. 지금 연이 규모가 제일 크고, 그죠? 월은 한 달이고, 근데 월은 이제 계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는 날씨가 말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겨울에 빨리 추워야 겨울 옷이 잘 나가지, 조금만 시간 가면 겨울 상품 많이 못 팔아요. 확 추워야 돼, 초반에. 그 다음에 일은 하루고, 이 규모가 작고,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연이라는 것은 띠로 나잖아요, 나들. 나 자신, 그죠? 내가 만약에 개띠면 나 자신이 개띠잖아. 이게 나야, 나. 일진법은요, 일진은 일이기 때문에 천간보다 지지가 훨씬 작용력이 높다고 보시면 돼. 나다, 나. 내가 되고, 그 다음엔 이게 조상이 되는데 조상 볼일 별로 없어요. 사주 보는데 조상 보러 오는 사람 없어.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는 사람이 어딨어? 예? 할아버지 할머니 사주를 내놓고, 그죠? 언제쯤 아프신데 이거 물어보는 거지. 내 사주 갖고 조상 누가 물어보겠어? 이건 뭐냐면 땅 문제, 땅 문제. 땅을 사고 팔고, 땅을 뭐뭐 뭐 이렇게 앞에 길을 내고, 도로를 내고, 땅 문제 있죠. 아니면 뭐 조경사업이 땅 문제는 하고, 내 문제는 무조건 연지만 보시면 돼. 연지. 그럼 오늘이 무인일인데, 인이 제일 센 놈이다. 오늘 범띠가 왔다. 사주 보러 왔다. 여기잖아요, 그죠? 범띠면, 그죠? 그러면 적어도 장사를 해도 사장이고, 직장에도 과장, 부장, 장급이 오는 거예요. 오늘 범띠가 사주를 보러 오면은 무슨 이렇게 그 미용실에도 미용실 원장이고 설렁탕집에도 사장이지 종업원은 아닌 겁니다. 범띠가 셉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강해. 이게 나고, 그 다음에 땅 문제, 그죠? 이게 오늘 왔는데 인이 여기 걸려있으면 땅을 팔거나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보통 땅을 팔거나 사는 사람은 서민들은 별로 없잖아. 아파트에 두세 개 갖고 있으면 큰땅 갖고 사고 파는 사람 별로 없다고. 이런 걸잘 아셔야 돼. 에? 땅을 사고 팔라고 온 사람은 그래도 좀 집도 있고, 그죠? 증권도 있고 좀 나가는 사람 보셔야 돼. 아주 힘들게 땅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걸 이미 염두에 두셔야 아시겠죠? 땅이다, 그죠? 월이라는 것은요, 월은 첫째 내 사는 집이에요. 주거집. 내 집. 집 문제. 에? 집 문제 사고 팔고, 그죠? 전세도 내 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있더라고요, 부동산. 이건 땅이고요, 토지고요. 내가 만약 오피스텔이든지 상가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도 있으면 월지로 보시면 돼. 부동산. 그 다음에 직장이 여기 들어, 직장이 여기 들어간다, 직장. 직장인데 이건 뭐냐면 셀러리맨, 월급 생활자, 아시겠죠? 월급 생활자. 월급 생활자가 여기 들어간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은 여기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시가 사업이야, 사업, 사업. 어? 사업이나 장사나 다 들어간다. 철학관도 여기 들어갑니다. 철학관. 변호사 사무실 여기 들어가고요. 건설회사 사장도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밖은 켄터키 치킨집도 여기 들어가고 다 여기 들어간다. 그죠? 여기 여러분 하는 건 자녀 문제 따로, 자녀 문제. 그건 아내를 계속 알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부모 문제.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왜 여기를 직장으로 보고 왜 여기를 장사업으로 보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해보니까. 젊은 사람. 이거 어렸을 때는 다 봉급 중에 하는 거 아니겠어? 에? 이렇게 살아가잖아, 이렇게 대강.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이잖아요. 그죠? 말년까지 월급 생활을 쭉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 생활 조금 하다가 직장을 빨리 나가든 늦게는 그 차이지. 그죠? 그러니까 시가 사업으로 보고 여기를 장사로 보면, 저 뭐야, 월급 생활로 보면 맞아요. 처음엔 누구나 월급 생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게 항상 흐름이 그러니까. 여긴 뭐죠, 여기? 일지는 뭐로 보죠? 내 집은 여기 있잖아. 일지는 배우자, 배우자. 에? 배우자 궁이잖아. 내 몸도 되고, 그죠? 내가 깔고 앉은 자리, 내 몸도 되고, 배우자 되고, 내 마음자리도 되고, 그죠? 내 아랫돌이 돼, 아랫돌이. 하체니까. 배우자다, 배우자. 그런데 결혼한 사람만 배우자가 있는 거지, 결혼 전에는 뭐다? 약혼녀가 되겠지. 약혼자도 될 수 있고, 애인도 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5살짜리가 사주를 보는데 배우자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본으로 그냥 딱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활용을 하는 것은, 그죠? 논리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 이건 논리로 대강 가르쳐 드린 거고, 요거 외우기 바빠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아니,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배우자 없으면, 이 배우자 문제가 되고요. 연애사도 됩니다. 연애사 하시겠죠? 내가 전에 어떤 것도 봤냐면요. 젊은 여자가 왔는데, 여기가 딱 병부살에 걸렸어. 헤어졌거나 헤어질 겁니다. 이 엄마한테 얘기했거든요. 거의 그래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할 거야. 어? 지금 그걸, 이거는 이거를 알고 있는다. 그죠? 그 다음에 육치는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육치는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궁을 먼저 쓰고, 항상 자의, 글자의 뜻. 그죠? 자의. 아까 무오일주가 오라는 것은, 오는 말마따라 이 레이저 같잖아, 레이저. 그죠? 파이어보다 레이저 같잖아. 날카로운 레이저, 빔 같잖아, 빔. 레이저나 빔. 그죠? 이게 굉장히 안테나처럼 촉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잖아요, 말. 말은 전파를 잘한다, 못한다? 말은 잘 달린다? 이게 전파의 전파, 아시겠죠? 오화가. 전파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심장이 심장. 심장을 오화로 봅니다. 아시겠죠? 정화로, 심장. 심장이 뜨거운 사람, 심장. 심장이 뜨겁다면 화기가 많다. 그죠? 화가 많다는 것은 환하다. 환하게 잘 본다. 그죠? 환하게 잘 보는 사람은 어쩌다 또 전혀 등잔 밑이 어두워서 아주 심어도 못 보는 경우도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유추해가는 훈련해야지 제가 가르쳐준 걸 필기해서 외울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벌써 공부 끝난 거예요. 그때뿐. 예? 그러니까 그냥 듣고 수업 끝나고 놔버려. 이걸 내가 들고 있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놔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가 암기가 되지. 요거 하나 일일이 다 외워서 안 놓치려 그러면요. 지금 연세 안 됩니다. 내가 많이 가르쳐봤지만. 그냥 듣고 그런 거구나. 감 잡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자꾸 하셔야 돼. 제가 끊임없이 이 강의를 하면서 필기를 못하게 방해를 놓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해. 에? 괜찮습니다. 필기하면서 못 듣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린트물, 동영상은 다 또 나가겠지만 이거 보시면 다 있어요. 여기. 싸그리 다 있습니다. 내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했는데 적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필기물이나 동영상물을 보시면은 집에 가서 보시면 처음엔 깝깝하고 어렵지만 설명을
이걸 들으면 보기 쉬워요. 이 교재를 갖고 계속 공부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에? 그러면 시간만 많이 주고 돈만 많이 내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누구든지 가성비가 있잖아.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해야 되니까. 4주에 이걸 다, 4주 만에 옛날에 비법이라서 500만 원, 1000만 원 보고 가르치던 것을 갖다가 4주 만에 싹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잘풀수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도. 육친 몰라도 됩니다. 육친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 잡는 거예요. 육친. 육친의 늪에 빠져가지고 육친도 알려면 한참 해야 돼. 자,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요 얼마나 쉬워, 그죠? 이건 딱 아주 고정판백이니까 요거대로 시행을 한다, 그죠? 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진법이 오늘이 무인일이다, 무인일. 오늘 호랭이 날이잖아요, 호랭이, 그죠? 호랭이는 개념이 어때요? 호랑이는 은밀하게 행동한다, 확 튀게 행동한다. 에?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호랑이가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먹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한다? 맹렬하게 달려드는 게 인호술이야. 인호술이라고 그게. 맹렬하게 이 맹수는요,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먹이를 사냥할 땐 전력 질주한다는 거야. 우리는 좀센 놈한테는 세게 나가고 약한 놈한테 약하게 나가잖아. 맹수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먹잇감도 전력 질주한다는 거야. 호랑이는 행동 반경이 넓게서 좋겠어요. 넓다, 그죠? 행동 굉장히 넓다, 그지? 그 다음에 호랑이는 목욕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호랑이 사자가 안 좋아하지, 사자가. 호랑이는 끊임없이 목욕하잖아요. 몸을 씻는다, 그죠? 굉장히 청결하다, 그죠? 우리가 범띠 가시나가 싸납다 그러잖아, 범띠 가시나가. 근데 호랑이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는 점잖고 묵직하지만 행동에 들어가면 굉장히 민첩하고 크고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게 이제 자의야, 자의.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인이니까 아침, 인시니까 새벽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새벽. 새벽으로 볼 수도 있고. 정월달로 볼 수도 있고, 정월달이니까 정월달 춥다, 덥다? 춥다, 그죠? 호랑이 찬 데서 산다, 그지? 찬 데, 물론 더운 데서, 인호수림 더우니까 더운 데 살지만 찬 데를 좋아한다. 이렇게 계속 유추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대강 해준 거지, 이걸 일일이 다 적고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무인일임은, 오늘이라는 글자는요, 오늘 혼자 딸랑 태어난 게 아니고, 어저께, 그죠? 어저께 영향을 받고, 그저께 영향을 받고, 그죠? 이걸 여러분이 자축인, 자축인 이렇게 자꾸 입으로 계속 자축인, 자축인 이렇게 해야 되지. 자축인 저번 시간에 했죠? 지지의 그 자축인. 예? 삼효절 그룹. 잘안 된다면 자축인, 자축인,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안 됩니다. 우리가 인묘진, 인묘진, 인우술은 잘 돼도 자축인, 자축인 잘안 돼. 삼효절 그룹,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다면 다면 묘일이 갈 거고 진이 갈 거고 사일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오일이 갈 거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일단 본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가 말 맞다나 사주가 네 글자로 돼 있죠 금묘하실 모든 것은 경우의 수가 네 가지다 아시겠죠? 네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네 가지로 보시면 된다. 그게 사상인데, 거기다 이제 오행은 토라는 것을 하나 집어넣었다. 원래 토는 지구로 이렇게, 지구로 있는 거라서 이제 사상에서는 토를 빼버렸는데, 오행에서는, 야, 그래도 지구는 지구고, 사람은 땅의 역할이 크니까 토를 별도로 하나 집어넣어서 오행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저께고 그저께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한 일을 대부분 후회하고 좀 아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저께 한 일. 예? 어저께 한 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을 지으면 이게 상문살이고 이게 병부살이고 일진이고 이건 양인, 내일은 양인살. 내일은 우리가 오늘은 외상, 내일은 우리가 겁날 게 없잖아요. 그죠? 내일은. 예? 아, 오케이. 정확하겠네.
조객살. 이런 걸 팍팍 발견을 해야 돼. 에? 여기가 무슨 살이에요? 아, 상무살. 기독교에 나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시고야. 여기 뭐죠?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내 목적은 어디 있다? 시지에 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사주 팔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무 오면은 얘가 무슨 글자예요? 개자. 그죠? 나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 어릴 때 꿈이야. 연간이 내 어릴 때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간이 무지개처럼 살겠다 이런 얘기잖아. 무지개, 무게. 시간은 뭐 어떻게 무슨 꿈이겠다? 연간이 어릴 때 내 꿈이면 시간은 말년의 꿈이지 뭐 말년의 목표고. 아시겠죠? 이 쉽게 생각하시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육친을 배우고 되게 뭐 어렵겠다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왜 천간은 꿈이잖아요. 생각이고 꿈이고 그죠? 지지가 실지잖아. 실지. 이건 실행하는 거잖아. 천간이 내 꿈이야. 여기 만약에 무토인데 갑이 들었다. 내 꿈이 뭐 편간이 그죠? 내 꿈이 그죠? 어? 권력기관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내 꿈은요. 공부 잘해서 판검사가 돼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죠? 연간이 연간이나 월간이 내 꿈. 아 연간이 비견이면 꿈이 될 수가 없잖아 이게. 친구하고 놀기만 하겠다는 안 되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여러분이 낯설 때 이런 훈련을 자꾸 하시라니까. 사주를 가지고 무토가 처음에 개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쓴다 이렇게 보시면 자꾸 보시면 돼. 항상 순서대로 씁니다. 거의 쓰게 돼 있어요. 순서가 거의 이렇게 쓰게 돼 있어. 인생살이가요, 순서를 건너뛰는 사람 드물어요. 고1 때 고3으로 건너뛰는 놈이나, 대학교 1학년 때 애 낳아서 결혼하는 놈이나, 건너뛰는 경우가, 고시 패스, 행시 패스에서 공무원 되면 좀 건너뛵니다. 아시겠죠? 그런 뛰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 이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 내가 화장할 때도 마스카라부터 하는 사람이 어딨어. 기초 화장부터 하지. 모든 게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걸 절대 확신을 가지셔야 돼. 이게 뭐 웃기네 천만의 말씀. 순서대로 하게 돼 있어요. 밥 먹을 때나 옷 입을 때나 웃돌이 입고 빤스를 나중에 입나? 아니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거 순서대로 되게 있어요. 순서대로. 항상 순서는 딱 그 순서를 70%는 순서 지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말 맞다나 비부살이야. 비부살. 날라간 파랑새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객과 상문이라는 게 조객 상문이 뭐냐면 내년이 기해년이에요. 기해년. 그죠? 기해년인데 인에서 두 칸 나가면 상문이잖아요. 그죠? 해에서 두 칸 나가면 뭐죠? 축이잖아요, 그죠? 2019년. 2019년에 축은 상문이에요, 상문. 내년도에는 축은 항상 상문을 달고 오는 거야. 응? 그래서 보통 이게 밀력 같은 거 보면 뭐 이게 상문방, 그죠? 이쪽으로 이사 가면 초상친다 이런 얘기 아니야. 어?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잘 안 되죠? 유술에. 이거는 이제 조객살, 그죠? 조객.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문과 조객이라는 게 본래 상문살, 조객살이 있는데 거기서 따온 말들이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뱀띠다. 뱀띠는 사오 미가 상문살이고 묘진사, 묘가 조객살이야. 뱀띠들은 다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문 조객이 뭐냐면 해담에 자가 있고 그다음에 술이 있는데 그다음 격각살이죠. 격각살 아시죠? 그러다 격각살 관계. 격각살의 관계다. 그죠?
격가가 뭐냐면 소의 뿔이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있어서 죽어도 못 만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간격 두고 뿔곽자야. 격각산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년에는 해년인데 이건 해묘미 누누라 해묘미. 내년에 이제 목이란 놈이 설치는 거야. 내년에는 아시겠죠? 기해년에 목이 설치니까 미국이 설치겠어요? 한국 일본이 설치겠어요? 동양이 설치겠어요? 동양이 세다만 동양이 설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아니면 말고. 한데 거의 맞습니다. 천간이 간섭을 하지, 그지? 그런데 이놈은 뭘로 돈다? 이놈도 목이 압도적으로 목나라에 금이란 놈은 견딘다, 못 견딘다? 목의 정반대가 금이다, 그죠? 그래서 금은 가라. 산은 얘를 산은 알아. 산은 딱 사회충이니까 산은 안 되겠구나 알아요, 그죠? 산은 사회충 걸리니까 안 된다 알아, 그지? 사유축이 다 금나라고 해면이 목나라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격각살이라는 게 삼합끼리의 충이야. 삼합끼리의 충. 해묘미하고 사유축하고 여러분이 사해충, 묘유충, 충미충은 알아 안 알아서 아는 거지 알려줄 필요가 없고 해유도 충이고 미유도 충이고 묘축도 충이고 이게 충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묘유충은 오행의 충이고 오행 방합의 충이고 이건 삼합의 충이라는 게 뭐냐면 삼합에는 뭐라 했어요? 내가 사회생활하고 지지고 볶고 그저 돈 빌려주고 구우고 사업 삼합의 충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기해년이 오면 사주에 사는 반드시 움직이겠죠? 그죠? 사회충이니까. 에? 축이나 어디 갔어 이거? 이놈도 사주 반드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 상충이라고 보시면 돼. 산은 아니 유와축이 사주에 있으면 내년에 이거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에? 유 있죠 유. 어? 유가 반드시 움직인다. 유가 아시겠죠? 유가 움직인다. 동한다 이네 동한다. 삼합의 상충인 거야. 삼합은 말 맞다나 사회생활의 상충을 보시면 돼. 에? 그러니까 내년은 목나라가 집이 목이란 놈이 대세인데 목은 봄이잖아요. 금은 깨갱이죠, 그죠? 물론 금극목의 개념을 가지지 말고 이런 경우는 이제 목은 성장 발전하는 거고 금은 오사마리 하는 거, 마무리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계속 마무리 하잖아, 전 세계를 막 지들 마음대로,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도 말 맞다나 오늘이 이름은 인오술이다, 인오술. 인오술이면 신자진이야, 신자진. 아시겠죠? 신도 걸려. 신자진 딱 상문 조객이라면 아시겠죠? 그런데 상문은 내가 딱 상을 당한 거야. 내가 상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 회사 나간다, 안 나간다? 전방문 단다, 안 닫는다? 상 중에도 닫아놓잖아, 그죠? 미국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내 여동생이 마이애미 사는데 어머니 때문에 몇번 왔다 갔다 했어, 왔다 갔다. 평시 몇번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딱 왔는데 아들이 됐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을 당하면요. 모든 게 중지된다, 정지된다, 불편하다, 와이프하고 합방 된다, 안 된다, 상 당했는데. 안 된다. 나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다, 영어 구경한다. 모든 게안 되는 게 상문. 아시겠죠? 쉽죠? 이거 다 적지 마시고, 불좀 켜주세요. 적지 마시고, 상문은 그죠? 내가 상 당했다고, 아버지, 어머님 상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논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딱 상당했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걸 갖다 내가 소설을 쓰셔야 되는 거지. 그걸 다 적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상당하면 아니 내가 이 설렁탕 집으로 하는데 한 달에 임대료가 200만 원인데 닷새 놀아봐. 그럼 손해 본다 안 본다? 에? 종업원들 월급은 깎는다 못 깎는다? 다 줘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시면 돼.
무슨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할 수 있다 없다? 구찌네 구찌베니 짙게 바르고 할 수 있다 없다?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선글라스 못 낀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끊임없이 다 유출하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거 다 하고도 남는 걸 갖다가 그게 그거 하려고 이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이고 실제 풀라고 공부하는 거야. 풀라고. 근데 푸는 건 안 하고 자꾸 이론에만 집착한다니까. 그러니까 상문은 그런 거다, 그죠? 상문 하나 알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